창조주가 제일 처음에 낙가밤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허경영은 이 낙가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죠? 빛. 예? 빛. 예? 빛이요, 빛. 예. 뭐 만들어요? 빛과. 예. 빛과. 뭘 만들어요, 그 다음? 빛과 어둠. 예? 빛과 어둠. 궁창을 만들었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뭐 만드죠? 그, 자, 내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데, 빛과 어둠은 이때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여러분이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그걸 알아놔야 돼. 근데 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최초의 빛과. 잘 봐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죠? 최초의,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딱 정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빛. 최초의 빛과 뭐가 있어요? 빛 어둠을 만들었죠? 네. 그 최초의 이 빛을 만들고 네. 그러면 암을 어둠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만들고 그 다음 뭐 만들었어요? 물과 궁창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만들고 물과 궁창을 만들고 우리는 뭐 한글을 잘 안 쓰니까 자 빛과 어둠을 만들고 물과 궁창을 만들고 뭘 만들죠? 땅. 에? 식물과 식물과 동물 자연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식물과 자연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낙물과 밤을 만들었어. 에? 낙과 밤을 만들었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사람. 아니 동물을 만들었어. 사람. 응? 동물. 사람. 육축을 만들었어. 새와. 새와. 물고기. 물고기. 네.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지. 그죠? 네. 자 이거 낮과 밤. 네. 적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새와 물고기. 마지막 뭐 만들었죠? 사람. 짐승과 사람. 예? 짐승과 사람. 6인. 짐승. 이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죠. 예.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온 거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잘 적어놔, 잘 알아놔 있어. 예? 자, 이 짐승과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잖아.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중간에 나타난 놈들은 짐승이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짐승이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나타나는 자들은 짐승들의 시대예요. 진짜 사람은 맨 마지막에 와요.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빛은 어디죠? 이건 뭐예요? 뭘 창조? 왜 빛이 여기 있고 낮이 왜 여기 있어요? 아는 사람? 아니 빛이 왜 여기 있고 낮이 여기 있어? 아 여기 어둠이 있는데 여기 왜 밤이 있어? 이빨은 여자의 이빨은 최고의 무기예요. 여자 이빨 보고 대드는 성질 내는 남편이 있어요? 그 그러잖아. 근데 이 아래 이빨을 써야 되는데 눈을 써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소리가 나오면 그 아주 정면이야. 예. 네. 자, 아 왜 빛은 여기 있고 낮은 여기 있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아 우리끼리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를 좀 해봐요. 모르겠어요? 뭔가 저 우리 저 양고모님 교회 장로님 저 빨리 여기 아 왜 빛은 여기고 낮이 여기 잘 들어있어 빛은 예? WHITE 화이트 헤븐을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 있는 하늘을 처음에 만들어요 하나님 있는 하늘을 먼저 만들어 그래요 그래요 뭐 지구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먼저 있을 곳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들어. 화이트 헤븐. 화이트 헤븐이라는 건 이게 지구면은 잘 봐요. 요게 지구야. 지구면은 지구를 둘러싼 요것이 뭐죠? 요것이 요걸 뭐라고 그래? 이 하늘, 이 우리 지금 스페이스야. 중력이 980다인이야. 중력이 980다인. DYN. 중력이 980이면은 나무 이파리가 꺾이질 않아. 꺾이지는 않는데 사람은 못 날아가게 해놓은 거야.
사람은 공중보행이 안 되게 해놓은 거지. 딱 누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저 빌딩에서 뛰어내려봐. 그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세. 그게 내려오지만 나무 잎새기가 꺾이지 않을 정도의 요 중력을 980다인이라고 그래. 그러나 나무 잎새기는 가벼우니까 안 꺾여. 인간이 옆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 꺾여버려. 슉 떨어지는 거야, 인간은. 이렇게 절벽을 걸어서 못 내려와. 그래, 그래. 팍 거꾸로 되어버려. 왜냐? 980다인이라는 건 나무 이파리한테는 아무 다이지만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압력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못 가요. 눌려있어. 그러면 980다인에 눌려주는 요 공간이 뭐라고 이 지구 대기권을? 시공우주라 그래. 시간과 공간이 있어 그래야. 그죠? 시공우주가 여기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밖에, 요 밖에 여기 은하계가 있어요. 12억 개의, 12억 개의 은하계. 이건 무슨 은하계라고 그래? 이건 무슨 은하계라고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계. 견우와 직녀가 있는 은하계를 무슨 은하계라고 그래? 우리 은하계라고 그래. 과학자들이 붙여놨어. 그럼 이 우리 은하계의 별은 12억 개야. 그럼 우리 은하계가 12억 개가 다시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 은하계가 12억 개. 12억 개가 되니까 이거 별이 몇 개야? 12억 곱하기 12억이야. 어마어마하잖아.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 은하단이야. 은하단. 이게 은하계가 아니지. 은하단이지. 그 다음에 이 은하단이 다시 12억 개가 있어야 돼. 은하단이. 그럼 이 별 숫자가 얼마야? 이거 다시 12억을 곱해야지. 그지? 12억이 이게 우리 은하운이야.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을 보면은 허연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부옇게 보이는데 그 허연 구름이 있는 그 바깥의 공간은 무한대야. 무슨 말이냐면 우주 전체가 이제 허연 이렇게 별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별이 어느 지점에 모여 있어. 우리 은하운이 어느 지점에 모여 있다니까. 그 외에는 스페이셔야.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해 주냐면은 요것이 여기서 요 거리가 12억 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12억 광년을 가야 은하계가 끝나. 그러면 여기가 화이트 헤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우리 은하운을 벗어난 세계. 이게 화이트 헤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만든 것을 빛이라고 해요. 빛을 만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둠을 만들었다. 어둠은 뭐지? 양장로님, 어둠이 뭐야? 어떤 교회 목사나 어떤 성경을 해석한 사람도 내 그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군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어둠은 빛이 아닌 거. 다크스페이스. 다크스페이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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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요것이 어둡단 말이야. 다크스페이스. 다크스페이스 이거를 갖다가 무슨 우주라고 그래? 진공우주라고 그래. 진공. 여기는 가면은 사람이 붕붕 떠 안 떠? 떠요. 이 진공우주는 이 요 계란 노란자 같은 데를 탁 벗어나면 지구 대기권만 탁 벗어나면 그냥 날아다녀 누구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다크스페이샤가 여기가 12억 광년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 화이트 헤븐은 무한대야. 무한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근데 창조주가 있는 배는 지구의 이 태양의 지구보다 태양이 몇 배 커요? 300만 배가 태양이 크죠? 태양이 지구보다 300만 배가 커. 그러면 창조주가 있는 화이트 별에 백궁이란 별이 있어. 내가 온 곳이야. 그 백궁이란 별은 이 태양보다 몇 배가 커요? 태양보다 몇 배가 커? 백궁은? 400만 배. 그럼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맞아, 맞아요? 시속 10만 7160km로 달려. 이렇게 달리는데 1년 걸려. 그리고 이 태양, 이 요요요 태양,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28일. 그지?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요것이 시계의 가장 작은 초단위 발. 뭐야, 이게? 초침이야, 초침. 이게 뭐야? 분침이야. 그럼 시침은 우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이 태양은 또 뭘 돈다고? 여기 있는 북극성을 돌잖아, 은하계를. 요거를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 2억 5천만 년 걸려. 그래, 태양의 1년은 2억 5천만 년이에요. 태양이 2억 5천만 년간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이
이 여 북극성이 다시 우리 은하단을 돌아야 돼. 이거는 370억년을 돌아. 그러면 이것을 점점 올라가면 이 백공을 도는 그 기간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내가 대충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이것이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과학자들은 잘 몰라. 여기 가면 헷갈려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달나라에다가 여기 달이 있어. 달나라에다가 인공위성을 쏠 때 만유인력 법칙은 여기 인공위성을 쏘면 가서 인공위성이 달나라에까지는 가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법칙은 달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돼요? 달나라까지 가는데 정확도가 1.5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달나라까지 쏴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GPS 쓴다고 그랬죠? GPS 오차가 없죠? 그러면 이 만유인력 법칙은 왜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접어버렸냐면은 이 만유인력 법칙은 달이 지구를 돌 때 여기 달의 원력이라는 게 있어. 원력이 있고 지구가 이걸 돌 때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 그리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도는 속도가 있고 태양이 이걸 도는 속도가 북극성을 도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다 측정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에 저항을 뽑아내야 돼. 전부. 그래가지고 땅 쏴야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그게 GPS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GPS가 이 돌아가는 전체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돼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불광동에 있는데 내가 부산에 영도다리를 가는데 영도다리를 딱 쳤다. 그러면 이 내가 이동하면서 이 지구가 자전, 소전, 공전 또 은하가 공전하는 이 전체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그 위치가 나와야 1.5m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냥 거기 막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도다리를 가는데 해운대가 나와버려.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다. 이게 상대성.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내가 보면 유치원생이야. 이거는 나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더 정밀하게 계산해야 돼. 그래서 그게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까지는 갈 수 있으나 비행접시를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 시간을 초과해야 된다, 시간을 정지시킨다 이런 거는 얘들이 못 만들어. 그래서 내밖에 할 사람이 지구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러 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일반 도인은 이런 거를 몰라요. 일반 뭐 메시아다, 종교계 지도자다 이런 거를 몰라. 전혀 과학적인 거 이런 밀접한 관계를 모르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자기가 그냥 교절하는 게 왜? 성경을 좀 더 읽었다. 불경을 좀 더 읽었다. 이것뿐이야. 그 사람이 내가 같이 눈빛처럼 병을 고치거나 무슨 뭐 육법전술을 달달 외우거나 뭐 이런 걸 외우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응? 종교밖에 몰라. 응.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이제? 어떤 분? 이게 뭐라고? 다크 스페이스. 이거는 뭐냐면 다크 스페이스는 은하계를 만들었다 이 소리 하나니. 은하계를. 그러니까 백궁을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어. 백궁 하늘 있는 거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은하계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건 물은 뭐야? 물. 모르겠어요? 물은 지구를 말해요. 지구. 뭐냐면은 시공우주를 만든 거야. 여러분은 물 하니까 그게 물인 줄 알아. 지구의 이 대부분이 물이에요. 여러분 인체가 전부 물이에요. 광물질은 얼마 없어. 그래서 그냥 물이라고 그래. 물. 이거는 지구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궁창은 뭐예요? 우리 지구에서 허공. 중력을 만들었다 했어요. 중력을. 그래서 중력 우주. 무슨 말이냐면 시공 우주를 만들었다. 요거는 지구고 요거는 시공 우주야.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 내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대충 이제 이해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인간들의 해당되는 식물을 만드는 거지. 요걸 먼저 앞에 다 하고 하늘과 땅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잡동사니를 만드는 거야. 그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 됐느냐? 요 사람이 나타날 시기요.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야. 짐승을 만들어 놓고 있는 시기란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사람 나타나라고 그러면 내가 짐승인가? 아니잖아. 나는 여러분처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나타나야 돼. 맨 나중에 지구를 다시 밖으로 왔으니까.
새롭게 창조하러 왔으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야 된다는 점이. 궁창이라는 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궁창은 무슨 뜻입니까? 창고 창자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 궁창이 창고인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궁창이? 국어사전에 무슨 뜻으로 돼 있어 궁창이? 그러니까 기독교 하는 목사들이 이런 걸 잘 안 그러죠.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을 한문으로 궁창이라고 그래요. 하늘. 그 사전에 그 인터넷 찾아봐. 궁창 한번 찾아봐. 지금 뭘로 나오나? 궁창이 뭔가 한번 봐봐. 맑고 푸른 하늘로 나오지? 이 금방 애들은 금방 찾아. 궁창이 푸른 하늘이야. 그래서 내가 블루스카이라고 그러니까 아 궁창이 무슨 블루스카이냐 이러겠지. 맞아. 푸른 하늘로 나오지? 그렇게 나오죠? 이 궁창이 푸른 하늘이야.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 맨 마지막 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큰 하늘.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지구. 지구와 푸른 하늘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순서로 만든 거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물리, 과학, 종교,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동맥을 왜 만들고 정맥을 왜 만들어? 동맥만 만들지. 응? 동맥만 만든 것인데. 가기만 하고 오지 않지. 가기만 하고 오지 않아.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돈이 와야 보낸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신이 잡아 당기는 힘과 내보내는 힘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크기에 이 지구 사이즈에다가 지구가 이게 17,000 직경이 17,0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700 이게 12,756km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마그마 멘틀이라고 그래 지구의 핵이 사이즈가 얼마만 하는지 아는 사람? 이 지구의 핵 사이즈가 달 크기하고 똑같아. 달 크기만한 그냥 지구 껍데기가 요만큼 있으면 요 안에가 전부 물렁물렁한 이 바다가 있어. 태평양 바다 같은 바다가 지구 속에 있는데 그게 불로 된 바다야. 용암이야. 부글지글지글지글 끓어. 그래서 지구 내부 온도 여기 내부 온도가 4000도야. 4000도. 태양의 외부 온도와 일치해. 그럼 이 지구는 신이 만들었을까? 지질로 됐을까? 신이 만들었어. 뭐 돌멩이가 모여가지고 뭐 됐다고 하던 그 전부 거짓말이야. 계획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 멘틀이 하는 작용이 첫째, N극과 S극을 잡아줘.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뭘 만들어줘? 대기에 나오는 거. 아니,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 뭐예요? 저 도덕 선생. 산소요? 응? 산소?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거 있잖아. 지구에 자장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자력을. 자장을. 에너지. 그게 없으면 식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맥하우스까지 있어. 그 카우스가 있잖아. 땅에서 나오는. 그게 맥하우스. 지구 평균 카우스가 맥하우스에요. 박이대. 고개가 좌우로 흔드는 것만 숙달하는 거 봐. 우리 지구 핵이 3,467km. 핵 길이가. 그게 달 사이즈하고 똑같아. 달 사이즈하고 똑같잖아. 그거 지금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잖아. 달 사이즈하고 같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큰 용암이 지구 내부에 있다 보니까 땅을 내려갈수록 몇 도씩 올라가? 땅을 100m씩 내려갈 때마다 몇 도 올라가? 1도씩. 1도씩 올라가. 점점. 4,000m 내려가면 몇 도야? 4,000도. 4,000도에 나오는 거야. 지구가 그 정도 들어가면 멘틀이 나타나는 거야. 물바다야, 물바다. 물로 된 바다인데, 불덩이로 된 물바다야. 그 액체는 신. 그 액체는 신이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멘틀이 지금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은, 천년밖에 못 가. 그래서 내가 온 거야.